안녕하세요. 2PM 준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곁에 찾아왔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저 준우의 가장 좋은 점,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메신저에 답이 없을 때 당신이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모두 제 솔로 베스트 앨범 수록곡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재밌는 댓글을 한번 선정해 볼게요. 먼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은, 자, 대부분 본인들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준우야 나랑 결혼하자 하나 있고요, 머리 예쁘다, M카 짱이다, 사랑해요 등등이 있는데, 제 첫방 응원해 주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인 저 준우의 가장 좋은 점에 대한 댓글은요, 이게 참 재밌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였냐면 음색, 이준우의 모든 것, 또 뭐 과속 방지턱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저희 온동이 그리고 두툼한 입술, 제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다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옹동이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메신저에 답이 없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은? 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게임을 초대한다, 또 읽씹 금지라고 보낸다. 읽씹이 바로 읽고 씹기라는 그런 거죠. 읽고 답장 안 하는 거를 읽씹이라고 또 하는데, 도배한다, 상대방이 답장을 할 때까지 계속 끝까지 문자를 보낸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전화한다, 빼박 금지네요. 예, 빼도박도 못하게 전화를 하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메신저에서 상대방이 답이 없을 때가 딱히 없는데, 있나? 그렇습니다. 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로 이렇게 또 방송을 꾸며봤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